요즘에 자주 하는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요거로 베이스 먼저 해줄게요. 요거는 톤업 크림 겸 선크림 겸인데 이게 진짜 괜찮아가지고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.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화장도 잘 먹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좋더라고요. 오늘은 요거 헤라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. 요거는 아모레 성수 가서 커스텀으로 밝은 파데로 만들어온 헤라 파운데이션입니다.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 호수로 해달라고 하면은 요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더라고요. 3C1이라는 컬러인데 가장 밝은 색이었어요. 국내에는 이렇게까지 밝은 양질의 파운데이션이 잘 없어서 헤라는 파운데이션 잘 뽑기로도 유명하잖아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일단 컬러가 진짜 지금 딱 발랐을 때 너무 좀 피부에 본인 피부보다 너무 하얀신 거 아니에요?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펴바르면은 또막 그렇지도 않아서 이거는 요거는 일본에서 사온 파레트입니다. 요거는 요눈 바로 밑에 점막은 아니고 애교살 윗부분에 칠해주면 애교살의 존재감이 조금 더 뭔가 애교살의 존재감이 더 또렷해지는? 이거 아까 써줬던 색으로?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는 하이라이터. 요거는 펜티뷰티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아마 다이아몬드 펄? 요게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좀 입자가 크다는 평이 많거든요. 저도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좀 입자가 하이라이터로 쓰기에 좀 커가지고 계속 안 쓰고 처박아 놨던 건데 이번에 꺼내서 다시 써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이런 촉촉한 광이 납니다. 이렇게 눈 앞머리에 해주고 광대 부분에 되게 촉촉한 광이 나거든요. 그래서 요즘 되게 애용하는 하이라이터예요. 일본에서 구매해온
요즘 이렇게 볼 터치 블러셔를 넓게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. 그래서 티티는 되게 펄땡이 입자들이 블러셔 치고 되게 크거든요? 그래서 좀 이거에서 호불호가 갈리시던데, 저는 오히려 좀 하이라이터 한것 같이 은은한 광이 느껴져가지고, 저는 괜찮았습니다. 블러셔를 이렇게 넓게 해주고, 이 블러셔를 여기 눈 밑에까지 있게 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뭐지? 이가리 메이크업인가? 그런 느낌 나는데 좀 살짝 숙취 메이크업 느낌 나는데 지금 나만 그런가? 오버립을 살짝 해줄게요. AOU 블렌딩 립 펜슬 오버. 요건 디올 립 틴트 351번입니다. 이게 이름같이 틴트 같은 묽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발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좀 촉촉한 듯이 발리고 마르면 좀 이렇게 가볍게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에요. 입술 윗산 하이라이트를 한번더 해주면 조금 더 진한 립 펜슬로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, 제가 엄청 잘 썼던 지베르니 마스카라 있잖아요. 그걸 다 써가가지고 사러 갔는데 리뉴얼이 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리뉴얼 된 거를 똑같이 거냐고 샀는데, 이게 제가 지베르니 마스카라를 좋아했던 이유가, 이게 미온수 클렌징이 돼가지고 좋아했던 건데, 얘가 미온수 클렌징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솔도 조금 다르고, 리뉴얼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또원 플러스 원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단 산 거는 다 써야겠죠? 그래서 뭔가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데, 마스카라 솔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, 여기 꺾인 앞부분에만 액이 묻고, 여기 뒷부분에는 거의 잘안 묻는 느낌? 귀찮으니까 이러고 나갈라. 그리고 쉐딩은 요 미샤 쉐딩으로 해줄게요. 요거 위에 건 진짜 거의 힙펜 봤어요. 거의가 아니라 힙펜을 봤니? 여기 턱선 한번 쓸어주고, 그러면 머리는 오늘 이렇게 그냥 피고 갈 거고, 메이크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지금 여기 광 보이시죠? 지금 이 광이 보였으면 좋겠는데, 이 코끝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? 근데 잘안 잡히네요. 제가 여기 옆광대가 있어가지고, 하이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안 가게 여기 앞쪽 위주로 하거든요? 그래서 요즘 이 하이라이터 마음에 들어서, 화장할 때마다 진짜 맨날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, 약속 장소로 가보겠습니다. 저 옷은 요거, 입고 나가려고요.
이거 옷은 제가 일본 가서 사온 옷이거든요. 이렇게 나시랑 이렇게 볼레로 형태의 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옷이거든요. 이런 게 포인트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.